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왕 소드입니다. 저번에는 뭐 호라이즌 제로던 저번에 초회판 예약을 하면은 그니까 캔배지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좀더 늦어져가지고 따로 공지가 왔었었죠. 그거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왔었고 뭐 예판에서도 왔었고 해가지고 저는 뭐 그니까 하누리 매장에서 습사가지고 따로 언급은 받은 적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오더라고요. 저도 그냥 웬 택배인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거더라고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볼거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같이 못 받는 겸 해서 그냥 따로 찍게 됐습니다. 하루인가 이틀 뒤에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받고 촬영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촬영한 다음 날 이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게 28일인가 29일인데. 그때 이후로 일주일인 거고, 아마? 느낌은 그런데. 캔배지 이게 전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항목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포인트와, 작은 부품이 작동하여, 세년? 띠용? 띠용? 무튼, 판다는 것도 아니고, 뭐, 조심하는 것도 아니고, 무튼, 캔배지입니다. 스티커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근데 살짝 여기 삐져나온 거 같은 느낌이 중앙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뜯어볼게요. 근데 이걸 쓰겠나마는 집에 딱히 쓸 데도 없어요. 아니면은 뭐 옷에 붙이는 거 말고는 비니에 붙이면 딱 되긴 한데. 일단은 여기 뜯어가지고 보면은. 안에 그냥 테이프 같은 거, 그러니까 안에 스티커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인쇄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빼게끔, 밑으로 내려가지고 빼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다시 쓸 데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좀 약간 좀 애물단지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시 끼워가지고 그냥 이거는 이대로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또뭐 비니 쓸만한 일이 있을까 싶긴 하면은 나쁘진 않네요. 뭐 이거는 쓸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그니까 약간 좀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들죠. 왼쪽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 살짝 가야 될것 같은데. 오른쪽 살짝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살짝 좀 비었어요, 여기가. 보면은. 뭐,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람들이 누가 알아보겠냐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써야죠. 근데 가운데 로고가 너무 작아요, 근데. 차라리 좀 로고 큼지막한 것도 넣어줬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 다시 넣어놓고요. 뭐, 간략한 뭐 언박싱. 언박싱은 아니고 그냥 간략한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특전이 전 차라리 티셔츠나 모자 같은 쪽을 좀더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고이 모셔두는 걸로. 그거 파판시보 한정판에 있던 가죽 지갑이랑 똑같이 그냥 고이 모셔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뒤 이거는 이거 자체만은 괜찮은데 뒤에 보면 또 이것도 구멍 나가지고 이건 또 이대로 못 쓰고 이 종이는 또 애물단지네요.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짧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